여러분, 많은 분들의 요청을 인해서 미신왕국의 달력이 재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받을 예정이며 오늘 주문하셔도 12월 중순부터 발송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만 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달력 같은 경우에는요, 물량을 많이 주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언제 매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 마지막 재입고가 되기 때문에 미신왕국 달력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시거나 미신왕국 달력에는요, 길일과 운을 올려주는 풍수 그림과 치기법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하셔서. 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3년 양력 11월 27일 날 낮에 이것을 하면 대박날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치기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치기법이 뭐냐면 특정 날짜에 특정 방위로 여행만 다녀온다 하더라도 복이 들어오는 그런 기운법입니다. 제가 요즘에요, 1대1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담에서 치기법 때문에 정말 대박났다, 치기법 때문에 너무 고맙다, 그런 전화도 많고요, 이 치기법을 인해서 대박났다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대박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시고 마침 이 날짜에 시간이 되는 분들만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요, 본인의 타고난 연도를 기반으로 본명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본명성을 기반으로 본인의 가면 안 되는 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 좀 헷갈려셔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양력 11월 27일에는요 가면 좋은 방위가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본명성이 3과 8인 분들은 남쪽으로 이동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본명성이 3과 8인 분들은 남쪽으로만 이동을 안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북쪽 방위로는 본명성이 4와 9인 분들이 이동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명성이 4와 9인 분들은 북쪽만 가면 안 되지 남쪽은 가셔도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8년생은 본명성이 3이죠 이런 식으로 세로를 기점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치기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동하면 대박나는 방위는요, 나의 집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이동하실 때는 본명성이 3과 8인 분들은 이동하면 좋지 않다 말씀드렸죠. 나의 집을 기준으로 40km 이상을 이동하시면 좋고요, 보통 제가 나무가 많거나 식물원이 많거나 그런 식으로 장소를 말씀드리는데, 양력 11월 달에는 그냥 마음이 끌리시는데 나의 집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동하면 좋은 방위는요, 바로 북쪽이 되겠습니다. 이 북쪽으로 이동하실 때는요, 본명성이 4와 9인 분들 이동하셔도 좀 운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0-40km 이상을 이동하시면 좋다 할 수 있고, 이날의 도착 시간은 미시입니다. 미시는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 사이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의 목적지가 뭐 어떤 특정 A라는 지역이다, 그러면 출발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도착 시간이요, 미시를 맞추면 좋습니다. 1시 반에서 오후 3시 반 사이에 도착하게끔 이 치기법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도착하셔서 무엇을 하시냐, 그냥 거기서 최소 2시간 3시간 이상을 머무시면서 쇼핑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뭐 캠핑을 하시거나 거기서 그냥 즐기고 놀다가 오시면 됩니다. 보통 기도를 하거나 그날에 가서 뭐 돌을 쌓거나 소원을 적거나 그거는 양력 11월 달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셔서 맛있는 것을 드시거나 그냥 놀러 가셔서 쉬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치기법을 마음에 끌리신 분들은 적극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한 이 치기법을 통해서 저 역시도 금전 손실을 정말 크게 볼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치기법 다녀오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만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